부산 월드 엑스포 기원 유치 기원 코너입니다. 엑스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고 있죠. 엑스포 탐구 생활 코너인데요. 오늘도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범시민 유치위원회 백혜림 대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정말 재밌게 잘 들었는데 왜 명품 패션 브랜드와 미니스커트 뭐 이런 이야기, 엑스포 관련된 그런 재미난 이야기들 들려주셨잖아요. 네네. 너무 재밌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기대감이 커져가지고요. 어쩌면 더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텐데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아, 네네. 앞서 몇 회 이제 방송으로 우리 엑스포가 이제 전파한 최신 물물들이 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기술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조금 다들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흔히 유명하게 말하는 에디슨의 전구나 네? 축음기, 네. 뭐 증기기관차, 에스컬레이터 같은 이제 최신 기술들이 엑스포에서 이제 많이 이제 화제의 중심에 있었던 거는 맞지만 이제 사실 대중들의 피부에 많이 와닿는 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미니 스커트 같은 그런 패션이나 이제 모든 이가 먹어보고 싶어 했던 음식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네네. 이제 축제나 엑스포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엔 항상 필연적으로 네, 음식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엑스포와 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아, 네. 곧 저녁 식사 시간이잖아요. 그 사이라서 사실 네. 살짝 출출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음식 이야기 이렇게 얘기 말씀만 하셔도 제가 듣기가 조금 배고프고 힘들어지는데 네네. 음식이라는 것이 우리 삶과 정말 밀접하게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네네. 오늘은 뭐 먹지 이런 고민은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 고민들과 함께 이제 2015년 밀라노 엑스포에서도 음식을 이제 주제로 해서 진행된 바 있고 네. 이렇게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네네. 이미 밀라노 엑스포에서 이제 참가했던 미국관에서는 엑스포와 관련한 음식 이야기들을 많이 조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먼저 1893년 시카고 엑스포 이야기로 조금 시작해볼까 합니다. 네, 1890년대 엑스포에는 어떤 음식들이 유행을 했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 지금까지도 이제 미국인들의 식탁에서 계속 찾아볼 수 있는 음식들이 처음으로 관중들의 시선을 조금 끌었는데요. 네. 먼저 몇 개 말씀드리면 이제 크래커잭이라고 하는 카라멜 땅콩 팝콘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네. 그리고 브라우니가 처음에는 여성들이 걸어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디저트로 개발되었던 거라고 해요. 네네. 그리고 미국인들이 이제 겨울에 많이 먹는 핫시리얼, 크림 오브 미트 같은 그런 음식들이 조금 많이 네네. 보여졌고요. 우리에게도 조금 친숙한 이제 팬케이크 믹스, 핫케이크 믹스죠.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이제 친숙한 건 음료 중 하나죠. 콜라. 이제 시카고 엑스포에 출품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콜라라고 하면 정말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음료고 저 낮에도 마셨어요. 어디를 가든 콜라는 항상 있는데 네. 콜라도 엑스포와 관계가 있는 거였네요. 네네. 콜라부터 먼저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콜라는 1886년 존 펜버턴이라는 약사가 이제 두통약을 개발하던 중에 이제 캐러멜 색깔의 이제 향기로운 액체를 만들어내면서 탄산수를 섞어서 팔았다고 해요. 네. 이게 꽤나 중독적인 맛이잖아요. 이 액체를 팔기 시작합니다. 약국에서. 그러던 중에 이제 펜버턴의 회계 담당자가 이를 코카콜라라고 명명하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친숙한 그 음료 이름이 되었죠. 네네. 이 펜버턴이 콜라의 성분과 비율을 한 사업가에게 팔면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고요. 지금까지도 이 비율은 우리에게 비밀로 유지되어 있다고 하죠. 그 특유의 맛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 구별 가능하시죠. 맛도 다른데 엑스포가 아니었으면 정말 그 평생 네, 이 콜라만 네. 모르고 그냥 지나갈 뻔했네요. 그럼 맞아요. 치킨이랑 뭘 먹어야 하는지. 엑스포가 이 콜라를 대중화시켰군요. 네네. 그 이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조금 알려지면서 엑스포에 이제 참가 효과를 좀 톡톡히 봤죠. 이 빨간색 글씨 포장의 콜라가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1904년 세인트 루이스, 1909년 시애틀, 뭐 1915년 샌프란시스코 엑스포 등 차례로 계속 참가하면서 그 맛을 자랑하죠. 그리고 첫 참가 이후 한 40년쯤 뒤인데요.
1933년 시카고 엑스포에서는 우리가 아는 음료 자판기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이야, 33년에. 네. 예, 예. 그래서 이 1893년 시카고 엑스포가 또 우리 이제 콜라 회사에게도 이렇게 중요한 시점이었지만 우리나라에도 또 중요한 엑스포였다는 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시카고 엑스포는 우리나라가 대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참가한 첫 번째 엑스포입니다. 네. 이제 1893년에 13명의 대표단을 급한 망망대해를 건너서 미국 시카고에 파견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참가한 만큼 우리에게도 의미가 정말 깊죠. 네. 그 의미를 이제 또 상기시키면서 참가 100주년을 계기로 우리 1993년에 대전 엑스포가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아, 말씀 들으니까 괜히 제 마음이 울컥해지고 막 100년, 그런데. 네네. 그러게요. 1890년대에 우리나라가 엑스포에 참가를 했다니까 참 신기하고 시카고 대조선 어딘가 좀 생소한 조합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 선조들도 콜라를 먹어봤겠네요. 그러면 잘하면 그 당시 그렇죠. 생각하니까 깜짝 놀라셨어요. 뭐가 이렇게 입에서 막 톡톡톡톡 튀는 그렇죠. 것이 이것이 무엇인고 하셨을 것 같은데 얼마나 재밌네요. 생소하셨을지 그렇죠. 그러게요. 우리처럼 또 맛있다고 생각하셨을지도 궁금하고 네네, 너무 생소하다 네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은 궁금하고 이제 또 이어서 하나의 또 다른 엑스포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네. 1904년 세인트 루이스 엑스포인데요. 이 엑스포는 사실 우리에게 좀 많이 생소한 엑스포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엑스포와 비교했을 때 새로운 미국 음식을 많이 발명한 행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냥 이름만 조금 나열해 볼게요. 햄버거, 핫도그, 와플콘 아이스크림, 솜사탕, 피넛버터, 클럽 샌드위치.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정말 좀 우리들에게 익숙한 음식 이름들이 아닌가요? 지금도 많이 먹는 네, 그런 그렇죠. 음식이고 참 익숙한데 이 많은 음식들이 엑스포와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네, 음식별로 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몇몇 이야기들은 좀 드라마틱한데요. 세인트 루이스 엑스포에서 핫도그, 소시지를 팔던 업자는 이제 소시지를 먹기 위한 원래는 장갑을 나누어줬다고 해요. 네. 그러다가 이 장갑 대신에 처남한테 이 소시지를 조금 잡기 위한 그런 모양의 빵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탄생한 게 이제 핫도그고요. 아, 네네. 그러니까 그 장갑 대신에 빵으로 이렇게 감싸서 이제 집으라고 예. 손에 묻지 말라고 그렇게 탄생했다고도 하고 또 와플 가게 사장님은 옆 가게 아이스크림 사장님 보고 아이스크림을 담는 통이 동나가지고 네네. 그걸 보다가 이제 자기 얇은 와플을 말아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담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이제 아이스크림 콘이 탄생하게 된 거죠. 아, 네네. 네네.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미국인들에게 이제 유명한 일하는 햄버거인데요. 네. 텍사스의 한 상인이 다진 고기 패티를 만들어서 빵 두 조각 사이에 만든 샌드위치를 소개하려고 엑스포에 조금 참가했고요. 이거를 독일 함부르크, 영어식으로 읽으면 햄버거가 되는데요. 네네. 이 지역 사람들이 소고기 패티를 유난히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세인트 루이스에 살던 독일인, 좀 복잡하죠. 이거를 이제 햄버거. 라고 별명을 붙이면서 지금의 햄버거가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햄버거 이름이 독일 마을 함부르크에서 따온 거였군요. 야, 음식 종류만큼이나 참 일화도 다양한데 네, 그렇죠. 이 모든 게 엑스포에서 일어났다는 것도 재밌고 신기해요. 네, 그렇게 구전으로 조금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아이스크림 콘이나 햄버거 등 이제 세인트 루이스 엑스포 이 전부터 좀 존재했다는 문헌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1880년대 세인트 루이스 엑스포보다 10년 더 빠르죠. 요리책에 이제 햄버거라는 단어가 쓰여 있기도 하고요. 네. 다른 음식들과 마찬가지로 그 전부터 존재해왔지만 이제 천천히 지금 우리가 아는 모습으로 발전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엑스포 이전부터 음식들이 개발되고 존재해왔지만 이제 전국에서 이제 몰려든 2천만 명 이제 관람객들에게 와. 노출되고 네. 보급되면서 세인트 루이스 엑스포의 발명품, 개발품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 2030년 우리 부산 엑스포가 개최된다면 이제 우리 어묵이나 씨앗 호떡, 밀면, 돼지국밥 같은 이런 우리 부산의 음식들이 전 세계에 어떻게 알려지게 될지 저절로 이제 상상하고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전 세계에 이제 발돋움하는 계기가 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잖아도 우리 6074님께서 부산 돼지국밥을 엑스포에 알립시다 이렇게 또 문자를 조금 전에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요. 우리 부산 음식들
아주 만나고 좋은 것들 알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꼭 부산 엑스포 유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우리 부산 음식들 전 세계인들에게 쫙 널리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엑스포 탐구 생활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범시민 유치위원회 백혜림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아, 오늘도 재미있는 엑스포 얘기 너무 재미나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